비그리스의 어떤 행 앞으로 뭐 그 일을 한 데 있어서 공적 통제를 가하겠다. 그러면 대중의 감정이 깔아질까? 난 아니라고 봐요. 이미 보수신문 한 곳에서는 사내 칼럼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제에 가 있어라.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글을 쓸 때는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그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방식이 필요하다. 사저로 가면은요, 아마 더 엉망일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부속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한참 늦은 문제고요. 특검 같은 경우는 엎지러진 물을 수사를 하자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끌려가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통령의 의지고요. 그다음에 특검법 같은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른 방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제에 보내면 보내는 대로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말릴 거예요.